추석 연휴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추석맞이 행사가 열리는 곳마다 나들이객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전주시가 다시 롯데와 손잡고 종합경기장 개발에 나서면서 특혜 논란에 지역상권 붕괴 우려까지 반발이 거셉니다. 내년 4.15 총선 연속 기획, 오늘은 완주진안 무주장수 선거구와 김제부안 선거구의 입지자들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나흘간의 추석 연휴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곳곳에서는 다양한 추석맞이 행사들이 열렸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연휴를 즐기려는 나들이객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첫 소식 정원희 기자입니다. 치타대를 앞세운 수문장 행렬이 경기전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근엄하고 절도 있는 수문장 교대의식에 관광객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너도 나도 한옥마을의 맛과 멋에 흠뻑 빠진 채 설레는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같이 이제 추석마다 친구랑 여행 다녀서 그런 의미로 이번엔 전주 와봤어요. 되게 재밌고 색다른 것도 많고 먹거리도 특이한 거 많아서 좋았어요. 바구니에 매달린 여러 개의 끈을 잡고 온 가족이 제기를 쳐올립니다. 서로의 호흡이 중요한 협동제기. 숫자가 올라갈수록 절로 신이 납니다. 집에만 있다가 아이들과 함께 박물관 와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되니까 서로 즐겁고 좋은 시간 지금 갖고 있어요. 천진난만한 얼굴로 징을 치고 장구를 두들기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진 않지만 굴렁쇠와 제기 역시 인기입니다. 투어도 빠질 수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놀았구나, 어떤 놀이를 했다 이런 걸 알게 됐고 이렇게 해보니까 재밌었어요. 어느덧 막바지에 이른 추석 연휴. 아쉬움 속에 가족끼리 친구끼리 추억을 쌓으며 웃음꽃이 피는 하루였습니다. JTV 뉴스 정원혁입니다. 전주시가 다시 롯데와 손잡고 종합경기장 개발에 나섰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롯데에 대한 특혜 논란에 지역상권 붕괴 우려까지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김승수 전주시장은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에 롯데를 참여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시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4년 전의 공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이후 이달 초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개발을 위한 첫 단계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에서는 호텔과 컨벤션, 공원의 시설별 규모와 공간 배치 등을 구상하게 됩니다. 또 롯데 쇼핑몰의 규모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결정합니다. 배치 상태에서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고 싶었던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와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 시장이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것도 모자라 롯데를 다시 끌어들여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왜 우선 일방적으로 롯데에게 우승됩니다. 최대 197년 동안 우리의 신장된 종합경기장을 무상 은퇴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현재의 롯데백화점과 종합경기장에 들어설 롯데 쇼핑몰, 여기에 대한방직 부지개발까지 롯데가 참여하면 지역 상권은 롯데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붕괴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나 전라북도의 중소상인은 몰락하고 롯데 쇼핑의 그 전북권 유통 독점이 더 심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발에도 전주시는 내년 하반기에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진행하고 있는 내년 4.15 총선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완주 진안 무주장수 선거구와 김제 부안 선거구의 입지자들을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4개 군지역이 묶여있는 완진무장 선거구는 서로 익숙한 후보들끼리 다시 맞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예결위원인 안호영 도당위원장이 일찌감치 내 지역을 분주하게 누비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북지부 회장 등을 지낸 박민수 변호사와 민주당 한반도 경제통일특위 부위원장인 유이태 전 기업은행 부행장도 경선에 나설 채비를 갖췄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선거 때 3.51%포인트 차로 고배를 마신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마지막 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제 부하는 5명의 입지자들이 활발하게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삼선 출신으로 당 최고위원을 지낸 김춘진 전 의원이 일찌감치 조직을 다져왔습니다. 신협중앙회장과 전북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한 문철상 씨도 부지런히 당내 경선을 준비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출신인 이원택 전 정무부지사도 연휴 직전 도청을 떠나 출전이 확실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연청 전국의장,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 상임부의장 등을 한 김경민 사회적경제위원장, 대한정치연대에는 국회 예결특위위원과 민주평화당 도당위원장 등을 지낸 김종혜 의원이 버티고 있습니다. 완진무장 선거구는 나머지 세 곳을 합한 것보다 인구가 많은 완주가 지난 네 번의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또 완진무장과 김제 부안 모두 선거법이 개정되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계속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국 시도들이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전북은 반납 실적도 증가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한선규 의원실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올해 1월부터 7개월 동안 모두 482명이 면허증을 반납하는 데 그쳤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율도 223%로 두 항목 모두 세종을 뺀 16개 시도 중 13번째에 머물렀습니다. 한 의원은 면허증을 반납한 노인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년제 대학의 수시 모집 원서 접수에서 올해도 의학학 계열 학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각 대학들이 밝힌 경쟁률을 보면 우석대 한의예과가 48대 1을 비롯해 전북대 치의예과 35대 1, 전주대 간호학과 33대 1, 원광대 의예과 20대 1 등을 기록했습니다. B의학 계열에서는 원광대 체육교육과가 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우석대 군사학과 12대 1, 전북대 국문과가 21대 1 등으로 높았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생활기록부를 불법 유출에 사용하는 경우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학생부 불법 유출과 사용은 범죄 행위라면서 실수나 고의를 가리지 않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원칙은 사립학교도 예외 없이 적용해 징계와 함께 형사처벌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공모 사업에 도내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네 곳이 선정돼 국가 예산 48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김제농산과 완주군, 익산과 부안의 영농법인으로 저온 물류창고와 자동 포장시설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022년까지 산지유통센터를 32곳으로 늘려 산지별 특성에 맞는 유통시설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주의 도서관과 복합체육시설 등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이 순차적으로 확충됩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말에는 중화산동에 지상 4층 규모의 중화산 도서관이 문을 열고 2021년 7월까지 명주골 사거리에 덕진보건소가 건립됩니다. 또 에코시티에는 2022년까지 수영장과 도서관 등을 갖춘 복합체육시설이, 효자동에는 2022년까지 노인과 청소년을 위한 복합복지관이 설립됩니다. 전북교육청이 5급 사무관 승진 대상자 심사 때 현장평가를 도입합니다. 전북교육청은 5급 승진 대상 후보자와 6달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후보자의 업무 수행 실적과 첨령도 등을 평가한 점수를 심사 때 10%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17명의 5급 사무관 승진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합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입니다.
전주기상청은 다음 주 월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